코스프 배구 클럽 챔피언십 2024 남부 지역 예선 여자부 준결승 첫 번째 경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진주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첫 출전한 경북대 스파이크가 남부 지역 예선 결승으로 갑니다. 네, 여자 배구 남부 지역 예선 4강 1경기가 끝났습니다. 진주교대 플라잉 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플라잉은 어떤 팀인가요? 팀 소개해 주시죠. 저희 플라잉은 교육대학교에서 대표로 뛰고 있는 팀이고요. 다들 초등학교 선생님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로 구성한 팀입니다. 팀 내 서브 범실이 조금 잦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인가요? 우선 저희 팀이 아까 말했듯이 6명, 주전 6명 중에 4명이 임용고시생으로 연습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좀 세트가 길어질수록 체력이 떨어져서 서브 범실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니들 체력 훈련 하는 걸로 화이팅! 저희 이제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결선이 남아있잖아요.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가요? 저희 사실은 코스프 우승을 목표라기보다는 전국 교육대학교 배구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그 발판이라 생각하고 코스프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전교대도 우승하고 클럽 챔피언십도 이제 목표를 잡아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여자 배구 남부 지역 예선 4강 1경기 승리팀입니다. 경북대학교 스파이크 팀 선수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경북대학교 스파이크는 어떤 팀인가요? 네, 저희 스파이크는 2022년도에 정식 창립된 팀으로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리민주 선수가 초대 회장님입니다. 저희는 뭐 수비부터 공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잘하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프 첫 출전 만에 결승까지 진출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뭐 처음에는 결승까지 보고 온 건 아닌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나온 김에 우승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1세트는 유네미 선수의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네미 선수의 공격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주장이지만 막내에 가까워서 언니들을 믿고 언니들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면서 저는 그냥 마지막에 그냥 숟가락 먹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니 감사해요. 근데 1세트 이후에 유네미 선수가 조금 주춤하고 있을 때 또 우리 편수빈 선수가 혜성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편수빈 선수는 정말 다양한 공격 루틴을 가진 것 같아요. 본인만의 공격 방법이 있나요? 제가 막 딱히 생각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 감독이랑 코치님들 말 많이 듣고 페인트 하라고 하면 페인트 좀 열심히 하고 말을 열심히 잘 듣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한 스파이크도 빠질 수 없는 것 같은데 본인만의 파워를 내는 비결이 있나요? 요새 밥을 좀 잘 먹어서 밥심이지 않나.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지 네, 않나 밥심이다, 생각을 밥심. 해봅니다. 선수분들 각각 본인이 생각하는 명장면 하나씩 꼽아주시죠. 저는 아무래도 3세트 끝났던 그 마지막 공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유네미 선수가 뽑은 명장면은 어떤 걸까요? 사실 저는 제 것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좋아. 3세트 때 제가 서브 좀 연속으로 넣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이제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럼 우리 스파이크 선수들 결승에서도 큰 활약할 수 있도록 각오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이런 말 하긴 미안하지만 다음에서 이기는 팀 저희가 무조건 우승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두 팀 다 아직은 경기를 안 했지만 어떤 팀이랑 붙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 팀 다 되게 정석적으로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기량도 굉장히 좋으시고 하지만 저희가 개인 기량으로 따지면 실력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훨씬 잘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수비도 되고 공격도 되는 레프트들과 말도 필요 없는 저희 언니들 너무 사랑하고 저희가 죄송하지만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스파이크 선수분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